60번 들어갑니다. 손 조심해, 손 밟지 마. 아, 지금 손 밟아서 왔겠다. 오늘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3번 6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3번 60번 해. 기다려봐요. 네. 그리고 나면 언더도 여기서 안 떨어지면 이거야. 이거, 이거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안 떨어지면 돼요. 하나가 이제 80까지 올라간다. 어, 80까지 올라가야 된다. 3번 지나서 80까지 올라가고 얘가 20까지 올라가고 그럼 찍어야 돼요? 찍고 있어요. 아, 92 그대로 나와요. 나오는 거 확인해 볼까? 80까지 잘 가요. 80학점까지 가면은 난 이제 폴트 걸릴 거 아닌 것 같아. 폴트 걸릴 거 아닌 것 같아. 얘가 없는 거.
트위스팅 하는데 이각을 뭐 시키지 그 잡아서 시키게 딱딱딱딱 그쵸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여기 전용 스킬 만드는 게 내가 볼 때 그게 나을 것 같아 딱딱딱 그냥 무조건 탁 하지 말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보기에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냥 근데 그거는 의미수당은 별로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이 플래시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똑딱이가 2안이고 마치 생각하기 똑딱이는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1안이고 컬피션은 아니고 이 상황이니까 이거를 꼭 이런 기복어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 라는 이제 가정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고 싶은 전화사가 되고 그런 상황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걸로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를 바꾸고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최대한 안 들어요 그리고 선도 지금 보면 박사님도 지금 일부러 이 선을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네. 이유가 왜냐면은 여기 있는 노이즈가 별로 안 가길 원하는 거야 스위칭 쪽에 어차피 거리 대비 노이즈거든 아시잖아 다 알잖아 여기가 엔제곱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떨어져. 지금 이 상황 떨어지는 상황. 이제 던져지고, 던져지고. 사실 큰 전류가 흘러가는 모든 없는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긴 하겠죠. 예. 그리고,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기 던지고 있는 거.